안녕하세요. 이슬비입니다. 저는 지금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국립광주박물관 앞 버스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동 차량이 굉장히 많은 구간인데요. 이곳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북구 매곡동 국립광주박물관 앞 도로. 이곳엔 송정 29, 무능 48, 상무 63 등 총 3대의 시내 버스가 우남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로에서 시내 버스들의 어쩔 수 없는 불법 좌회전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버스들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나요? 네, 여기 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버스 승강장에서 쓰고 버스 승강장에서 교차로까지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약 한 80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깨들어가지는 못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 앞에까지 3차로까지 진입을 해서 불법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발인 버스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대체적으로 어떤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건가요? 제일 먼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우선 가장 큰 위반이고요. 또는 그 진로 방해, 우회전 차를 못 가게 방해하는 것, 차선 위반, 뭐 여러 가지 위반의 어떤 그런 것을 위험성을 안고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에 승강장에 버스가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신호를 놓고 끼어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이 시간대는 조금 한가한 시간이라 그렇지 쭉 밀려 있습니다. 이 버스들이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자꾸 여기 정지해서 들어가려고 끼어들어갑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버스가 네. 조금 무리해서 차로 변경을 네. 시도를 하는 거군요. 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리 가는 거예요. 저 신호를 보고. 여러분 지금 보셨죠? 3차로에서 정차한 버스가 1,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하고요. 부득이하게 3차로에서 지금 좌회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불법 좌회전이라는 게 버스 기사들의 입장. 제가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승강장에서부터 교차로까지의 도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1, 2차로가 꽉 막혀 있어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도로 상황을 보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저렇게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면 어느 분의 부담이 되는 건가요? 뭐 100% 우리 기사님들 부담입니다. 그럼 평소에 고충이 좀 크시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곳은 북구 일곡동, 매곡동 방면에서 온 차량들이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이나 우남동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이동로입니다. 붐비는 출퇴근 시간은 100m 이상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상습 정체 구간이죠. 여기 3개 노선이 운행 중인데 여기가 박물관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학생들이 단체 손님이 있기는 있어요. 단체 승객들이.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한다면 부득이 승강장이 필요는 하지만 우리 기사님들이 입장에서는 과태료 되고 이런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운행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승강장을 좀 폐쇄를 해준다든가 이설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개설할 당시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 등 도로 위 교통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체가 긴 버스가 무리해서 차선 변경을 하기에는 사고 위험이 지나치게 큽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3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구간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화면으로 이 구간 만나보셨습니다. 제가 북구 그 일곡동 바로 옆에 삼각동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평소에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뭐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길게 차량들이 1, 네. 2차로에 늘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가 이 1, 2차로로 좌회전을 위해 차선 변경을 하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로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선을 지켜
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만약에 이제 사고가 잦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또 기사님이 100%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시민들이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는 운전자가 우회전 차로를 방해한 거다라고 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뭐 버스 기사님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 그 버스 자체가 다른 차량에 비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좌회전을 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1, 2차선에 직진 차량들과 충돌 위험까지 우려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운전자도 또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만 안전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 네. 버스 차체가 길잖아요. 네. 1,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기에는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이 교차로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한 80m, 90m가 네. 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긴 버스가 이 90m 내에서 차선 변경을 한다. 이것 자체로도 사고 위험이 있고요. 네. 또 3차로에서 좌회전함으로써 직진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저기 삼각동이라든가 일곡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게 네. 좌회전을 하면 우남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직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가기 위한 그 요충의 도로거든요. 그렇죠. 네. 고속도로로 나갈 때도 그렇죠. 그곳을 쓰기 때문에 네. 제 출근길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 도로는 확실히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 구간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가 있다면 충분히 살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윤선욱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 네. 버스행객들을 속마건 윤선욱입니다. 네. 지금 그 일곡지구나 삼각동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면 우남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이거든요. 예, 예. 네, 이곳에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침 그 출퇴근 시간 때는 상습 교통 혼잡구역이라 네. 그 저희들한테 뭐 민원이 좀 가끔씩 한번 들어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교차로 앞에 지금 몇 미터 그 앞에 승강장이 있는데 혹시 관련 법규 중에 교차로 한 몇 미터의 승강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관련 법규가 있나요? 예, 그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는 전방향, 중간향, 후방향 정류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네. 먼저 전방형 정류소는 버스 교통량이 많은 반면 타 교통료가 많지 않고 가로중앙버스 차선에서 우회전버스가 있는 경우에 설치를 하는 정류소고요. 네. 중간형은 운행 노선수가 많으며 정류소 소요구간 길이가 길고 지형적으로 교차로 전후방형 정류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방형 정류소는 교차로 용량과 운전자 및 보행인의 가시거리 문제가 있고 일반 교통료에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많을 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승강장 같은 경우는 후방형으로 지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박물관 정류소에 대해서는 자치구, 경찰청 및 시내버스 운송업체와 함께 현장을 지금 점검할 예정이 있으며 그 현장을 점검해서 시내버스 안전 운행 및 도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조치할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상습 정체 구간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중간형 승강장으로 지금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조금 더 뒤로 물러주던가 아니면 네. 다른 방안을 좀 해결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버스 기자님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비단 이 구간으로 한정 짓지 말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도로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민들이 도로를 안